여기는 남당항에 송어 축제예요. 송어 축제. 야. 대단하다. 송어 축제가 이런. 홍성군 남당항. 야, 여긴 또 처음 와봤네. 대하 축제도 있고, 8월, 가을엔 대하. 아, 봄에는 바다. 1월엔 새조개. 아. 대단하다. 힘을 받아가든 그냥. 대단하다. 조개. 오, 조개. 우와. 와, 아따, 조개 왔네. 와, 아따. 와, 아따. 이거 조개 다 먹은 거야? 와, 아따, 대단하다.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아따, 저기 먹은 거 여기다. 아따, 대단해. 대단하다. 우와. 남당항도 이렇게 횟집들이 뭐 대단하네 이거야. 야, 아, 우리 남당항도 이렇게 횟집들이 많구나. 홍성이 이게, 야, 대천항만이 아니라 서해안 내려가면서 계속 다 이런 호구들이니까. 지금은 감면도에서 꽃지해수욕장으로 지나서 보령 회전터널로 가는 길입니다.
여자 터널이 생겨서 안면도가 이제 위아래로 다 육지랑 연결이 됐어요. 여기는 홍성으로 해서 간월도로 해서 양면도로 해서 고령 여자 터널로 해서 대천에서 대천향 대천에서 성장 이제 해저 터널로 들어갑니다.
야, 여기가 보령 해저터널입니다. 이야, 처음으로 이 터널을 뚫리고 내가 처음으로 이제 내려가봅니다. 근데 이게 무슨 아쿠아리움처럼 물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, 그냥 터널이에요. 네, 그냥 터널입니다. 이야, 그래도 어쨌든 바다 밑으로 이렇게. 이야, 정말 대단합니다, 우리나라. 아, 어떻게 바다 밑으로 이걸 뚫었을까? 이야. 여기 위로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 거 보이는 유리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. 우리가 애들 데리고 여행 갔을 때 영국에 프랑스에서 런던, 파리에서 런던 도버헤블 지하로 가는 해저 터널 유로스타라는 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똑같죠. 이렇게 우리 처음에 무슨 바깥에 물고기가 보이나 그랬더니 뭐 터널입니다. 하지만 어쨌든 우린 지금 바다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. 이야, 대단하다. 아까 저기 원산도에서는 이제 다리를 하나 건너갔고, 이번에는 이제 터널로. 이야,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, 이 위에 이제 물고기가 보이게 할지 모르겠는데, 지금은 이 수압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, 기분만 우리가 바다 밑으로 간다. 이제 다 왔습니다. 빛이 보입니다. 아이고, 지금 한 10분 이상을 왔어요. 자, 드디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? 대천항이라고 그랬는데. 아.
천왕이네 바로네. 응 바로야. 아이고 바로가 나왔어요. 바로가 여기인가? 여기 터널 가는 동안에는 내비게이션이 못 잡네. 네 나왔습니다. 잠깐만요. 여기 대천왕 왔는데. 네 맞아요. 우리 이리로 대천왕 왔어요. 이야 대단하다. 네. 약 600m 전방에서 수산시장 박화재 방면으로 바로 나오니까 대천왕 회센터 있는데 여기구나. 네. 이야 이렇게 되구나. 이쪽에 대천왕 가는 쪽에서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이제 뚫린 게 해저 터널이고요. 여기가 이제 대천왕 우리가 어떤 가던 해센터입니다. 여기구나. 아 그때 보니까 여기 무슨 길을 넓히고 그러던데. 저기를 봐.